자, 검은 차. 와, 흰 차 사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뭐, 1번, 2번, 3번 공식 의미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장애물들이 있고, 지금 공간이 안 나오죠. 그치? 꺾어갖고, 앞에 밧줄도 있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운전석, 조수석, 직각주차 배운 대로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돌리고 어깨 폭 지나면 돌리고. 자, 뭐 여기 군데군데 직각주차할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맞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용달차와 저기 외관 사이에 한번 껴볼게요. 자, 역시 오른쪽 중앙쯤 내지는 여기쯤 가면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고, 폭이 오른쪽 엉덩이가 저기 코너에 손 한 바닥 딱 공간 남으면 11자 놓고 뒤로 코너 끼워진 거 보이면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면서 들어가면서 왼쪽을 보는 거죠. 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11자 이렇게. 자, 11자 놓고 뒤로 가면 되겠죠. 자, 뭔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거울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또 거울을 잘 보셔야 돼요. 뭔가 모양이 일반 차랑은 다르잖아요, 그죠? 자, 저기 조수석을 한번 껴볼게요. 자,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손 한 폭 남을 때까지 일단 직선을 잡아주는 겁니다. 어디랑 가장 튀어나온 저기 저 부분과 말이죠. 딱 손 한 뼘 맞았죠? 그럼 핸들이 지금 꺾여 있기 때문에 11자 놓고 직선으로 다가갑니다. 직선으로 쭉 다가가죠? 자, 여기 보이고. 자, 첫 번째 위험물 지났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자, 약간 겁이 나면은 11자 놓고 뒤로 좀 가고, 이제 돌려줍니다. 닿을 일이 없어요. 자, 옆구리 지났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오른쪽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죠? 이런 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이 꽤나 베테랑이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 밑이 거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의의 일격을 옆구리에 받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코너인 빨간색 껴졌죠? 껴지면 이제 이렇게 돌립니다. 껴지면 돌리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제 오른쪽 밑에 위험한 물건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자, 이거는 여차하면 사고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파킹이죠. 그래서 이런 특이한 어떤 모양을 가진 물건들 사이에는 웬만하면 끼우지 않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아슬아슬하게 끼워졌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탈출할 때 어깨선 지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이제 오른쪽 밑에 튀어나와 있는 이상한 물건의 이제 옆구리가 쿡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 사고 나요. 지금 요 빨간 요것만 지났다고 돌리면 이 밑에 튀어나온, 지금 여기 보이죠? 여기 튀어나온 얘네들한테 옆구리가 불의의 일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뭔가 특이한 모양을 가진 거 옆에다가는 파킹을 하지 말 것. 아시겠죠? 초보일 경우에는 웬만하면 하지 말 것. 그리고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도 불의의 일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냥 일반 차들끼리 파킹된 곳에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들이 가장 모양이 안전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요 베르나하고 이 사이에 여기 한번. 너무 좁다 근데. 지금 선을 튀어나왔죠? 여기는 안됩니다. 안된다라는 것도 바로 딱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저기 용달차하고 승용차 사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1번 왔을 때 그냥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젖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죠. 그럼 어디까지 젖히냐, 요 파란 차 보일 때까지. 자, 파란 차 보이죠 이제? 한 뼘까지는 아니지만 앞에 검은 차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11자 놓고 뒤로. 주차 공간 코너 끼워지면 왼쪽으로 돌리면서 11자 맞추고, 차체랑 선이랑 거의 나란해지죠? 그러면 다시 핸들 바르고. 이게 운전계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슬랭으로 이 바닥 언어로 모도씨 뭐 이런 얘기 씁니다. 모도씨는 원래대로
핸들을 복귀해라, 11자로 복귀해라 이런 뜻입니다. 핸들 모도시 이렇게 하면 이게 모도시 이게 무슨 말이지? 일본 말인 것 같은데 뭐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핸들을 11자로 바로 정렬해라 이게 모도시라고 그럽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조속으로 티볼리하고 여기 사이에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1번, 2번 더 나가기에는 이제 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까지 왔을 때는 왼쪽으로 젖혀야겠습니다. 앞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자 3번 지나면서 젖혀볼게요. 오른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꺾으면은 어디까지? 티볼리 코너 보일 때까지. 자 코너 보입니다. 손 한 뼘 폭 딱 됐죠? 그럼 11자 놓고 후진. 어디까지 후진? 뒷바퀴가 코너에 딱 들어갈 때까지. 어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끼웁니다. 자 예쁘게 싹 들어갔죠? 그러면 왼쪽도 거의 뭐 한 번에 한 큐에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왼쪽 보고 매우 예쁘게 돌아줬네요. 딱 주차선과 일치 들어오면 다시 11자로 예쁘게 놓고 후진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저 버스와 티볼리 사이 한번 가볼게요. 근데 지금 버스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 여기서 붙여서 가다가 이 버스랑 여기 뭐 어디 맞춰서 꺾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그죠? 버스가 있기 때문에 1번, 2번도 안 됩니다. 1번보다 더 앞에 이제 마이너스 1번 상황이 됐죠. 그죠? 여기 그 선과 맞았을 때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또 왼쪽으로 돌립니다. 어디까지? 저 버스의 코너가 보일 때까지. 자, 돌립니다. 그 대신 왼쪽 공간이 많아야겠죠? 자, 코너 저쪽에 보이죠? 이제 거울에 티볼리 보이고, 버스 코너 보이면 딱 멈추고, 이거는 뭐 거의 딱 멈추자마자 일직선이 맞아지는 상황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쭉 11자 놓고 뒤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놓여있는 다른 차의 어떤 상황을 보고 하는 거지 절대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그 1, 2, 3, 4 공식은 이제 참고를 하는 거고 다른 차들 앞에 있는 차들과 그 옆에 있는 차들의 상황에 맞게 베스트 파킹이 뭔지 이제 결정이 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요트하고 여기 SUV 사이입니다. 역시나 앞에 이상한 물건이 튀어나와 있죠. 굉장히 이런 특이한 상황인데요. 초보자들은 여기 웬만하면 파킹하지 마시고요. 공간이 어차피 안 됩니다. 안 돼. 주차선을 넘어오면 깔끔하게 포기. 자, 저기 끝선, 저 끝에 하나 한 자리 있죠. 자, 절로 가볼게요. 자, 여기 끝자리 하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는 자리가 있긴 한데, 앞에 공간이 없죠. 그러면 여기 파킹은 전진으로 들어와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은, 뭐, 거꾸로 들어와야겠죠? 차를 돌려서 자 오른쪽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공간을 이용해서 오른쪽 공간에 쑥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 코너 맞춰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엉덩이를 먼저 끼우는 거죠. 맨 구석에 있는 자리는 후진 파킹이 답입니다. 후진 파킹 아니면은 파킹을 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 한번 가볼까요? 자, 검은 차와 흰 차 사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뭐 1번, 2번, 3번 공식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장애물들이 있고 지금 공간이 안 나오죠. 그치? 꺾어가고 앞에 밧줄도 있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전진으로 들어오면 답이 없어요. 이런 건 이제 후진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든 차를 여기서 돌려야 됩니다. 유턴을 차를 유턴을 돌려서 그래도 다행히 돌릴 수 있는 공간은 많죠? 돌려가지고 거꾸로 들어와야겠죠? 자 거꾸로 하면 여기 코너 딱 맞아지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디로 돌건 상관없어요. 이 손 한 펴폼만 딱 맞으면 된 거야. 그러면은 11자 놓고 후진 들어가죠? 코너 껴지면 오른쪽으로 까지 들어가죠? 그럼 이쪽은 넓고 이쪽은 너무 좁잖아. 그러면 11자 놓고 좀 더 뒤로 좀 더 뒤로 자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이제 엉덩이 코너 폭이 좌우측이 맞아지겠죠. 좌우측을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딱 맞아지고 차가 바로 대면 11자 다시 5도씨 놓고 뒤로 됐죠. 자, 이렇게 전진으로 파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후진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차장에 딱 진입을 할 때 진입을 하는 순간 저길 딱 보고 앞에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오른쪽에. 그러면 아, 저기 한 자리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전진은 안 되겠다라는 거를 바로 딱 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진입할 때부터 그냥 처음부터 후진으로 들어오는 게 베스트겠죠. 이 주차장으로 딱 오면서 오른쪽을 딱 보고 저기 한 자리, 아 그런데 앞에 상황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처음부터 바로 이 뒤를 돌려가지고 엉덩이로 진입을 합니다. 후진으로, 알겠죠? 후진으로 쭉 처음부터 진입을 하면서 흰 차 코너 보이죠? 근데 지금 공간이 너무 넓잖아. 그러면 손 한 폭 남을 때까지 돌려주고 손 한 폭 딱 남으면 11자 놓고 뒤로 엉덩이 껴지면 어떻게? 오른쪽 끝까지 엉덩이 껴지면은 공간이 너무 붙었네, 그죠? 왼쪽에는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은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죠? 그냥 약간 좀 넓게 주면서 공간을 뒤로 끼우고 오른쪽으로. 자,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자, 예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쪽에 자리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진으로 진입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직각주차라는 거는 어떤 정해져 있는 100% 공식은 없어요. 1, 2, 3, 4번 공식은 추천드리는 거고, 지금처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들 상황에서는 다양하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왼쪽도 손 한 폭, 오른쪽도 손 하나의 폭 정도 남았을 때 끼우는 그 방식은 절대 변하지 않죠. 처음 자세 잡을 때만 약간씩 그때그때 맞게 탄력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석 그리고 운전석 직각주차 실전 응용하기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